오늘은 룻기 2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7절. 네, 찾으셨으면 3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살다가 예루살렘의 주님의 축복임에서 기근이 떠나고 곡식이 풍부해졌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중에 두 자부 며느리에게 너희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친족에게 돌아가라 그럴 때 한 며느리는 돌아가지만 이 룻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그들이 어떤 민족, 어떤 백성을 얘기를 하면 그들은 신과 연관이 되어져요. 모압 백성, 모압 민족이다 그러면 모압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들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는 이야기. 모압 여인이 유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모압 신을 버리고 유대 신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두 여인이 나오미의 자부가 되어졌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들인데 나오미가 그들을 니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혼을 한 두 여인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신으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나오미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룻은 자기는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죽음이 갈라지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룻이에요. 룻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바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신 자예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 심령에 모신 자인 거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로 작정을 한 여인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유대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완전히 유대인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룻기를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의 강한 의지와 믿음을 보고 그를 말릴 수가 없어서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가 언제이냐. 룻기 1장 22절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룻기라는 건 한 여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룻기를 이 사람들이 언제 읽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룻기를 항상 읽는 때가 있어요. 그 읽는 때에 왜 이 룻기를 읽느냐라는 게 그 중요한 의미겠죠. 왜냐하면 이 룻기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룻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 이방인들은 이 룻기일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 룻기에서 나타나는 건 이스라엘의 추수 때에 대한 이야기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의 시작할 때다.
그런데 이 보리추수는 언제 일어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을 시작한 게 바로 아비벌이에요. 그 아비벌의 때에 보리가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그럼 말하고 있느냐? 그 아비벌에 있는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던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일어난 사건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신 사건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때의 추수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추수는 보리추수와 밀추수 두 번을 합니다. 그 보리추수가 바로 이 아비벌 때에 일어나고 있고 밀추수는 오순절 때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두 번이 일어납니다.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추수 때에 보리추수 때 돌아왔다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어린 양의 사건이 있었던 유월절 때에 그가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룻기 1장 20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 너무 기쁘다 그러고 막 얘기할 때 그가 한 말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환희, 즐거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라라 부르라. 근데 이 마라라고 부른 마라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쓴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괴로움과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심령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완전히 쓴물만 나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결국은 그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준 기업을 팔고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완전히 마라처럼 쓴물만 나고 고통과 괴로움만 충만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로 이 마라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나오미와 같은 풍요로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 심령이 완전히 피폐할 대로 피폐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쓴물만이 남아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아주 비참한 때. 그런데 나오미가 바로 돌아오는 그때와 맞들어지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바로 보리추수 시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시작한 그 시점 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 되겠고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피폐하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던 때를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때에 바로 보리추수가 시작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어요? 마지막 때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 말씀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오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때에 오신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에 예언한 것처럼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였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이 나오미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그가 돌아옵니다. 그의 남편이 베들레헴 사람이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땅에 가서 다 죽고 다 비통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죽고 비통한 자가 되어진 그 일이 잠언서 22장 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러니까 악을 뿌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악의 씨를 뿌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악의 씨를 뿌리니까 거두어들인 것은 고통과 괴로움 뿐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도 회복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이방인들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어디서 태어났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 아, 그 나오미의 남편이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이고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다 숨겨진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하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셨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때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라가 되어진 그 나오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그 이야기를 룻기에 쓰고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마지막 때 오신 것은 바로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회복이 뭐예요? 쓴물, 고통과 괴로움에서 무엇으로 회복?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이제 추수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오셨다는 얘기예요? 추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초실절이 바로 유월절 3일 후에 초실절이 있어요. 유월절 후 3일이 초실절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보리이삭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를 하고 그리고 요제로 흔드는 거죠. 그러면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그 칠칠절에는 밀추수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초실절 그러면 유월절에서 3일 후인 초실절만 초실절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칠칠절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말해요. 왜 초실절이라고 말하냐? 바로 그때 밀추수의 또 첫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보리로도 드리고 밀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립니다. 근데 요 오순절, 이 오순절로부터 4개월이 지나고 나면 나팔절이 되어져요. 영적으로는 이 초실절과 칠칠절에 일어나고 있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먼저 복음을 전파한 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시고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족속에게로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오순절로부터 칠칠절까지의 그 4개월이라는 시간은 바로 이방인 추수 때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추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일어난 사건에서부터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 매일같이 보리에 이삭을 세면서 칠칠절까지 가요. 그것을 오메를 세는 날이라고 하는데 49일이에요. 일주일이 7번 지나가는데 오메를 세는 날이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 이 일을 왜 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49일 동안. 근데 이 사람들이 그 49일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이거를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성화되어가는 기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화되어가는 기간을 가져서 그 오순절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날을 결혼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회복,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영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를 이룬 게 첫 번째 이적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를 이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다 엎고 성전에서 주님이 분노하신 일이 있죠. 요한복음 2장 우리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울 때 먼저 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바로 그 성전은 여호와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청소를 해요. 한 달 정도 미리 유월절이 있기 전 청소를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청소가 유월절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유월절이 14일이거든요. 그 앞에 누룩 하나도 없도록 옷마다 주머니 다 뒤집고 다 빨고 뒤지고 대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9절을 보면 이랫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해요. 무교절이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에는 무교병만 먹게 돼 있고 집안에 절대로 누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하고 무교절을 시작하기 전에 누룩을 제거하는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고 그들이 장사하는 소굴들을 다 내쫓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게 유월절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곧 우리 심령에도 세상 것들이 담아져 있는 누룩들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제거시키는 회개 역사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의 영으로 살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 심령에서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셨느냐? 그 마지막 때 오신 이유는 바로 추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요. 그 추수는 유대인의 추수가 먼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방인의 추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일을 주님은 처음부터 오셔서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찾아서 우리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를 힘입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누룩을 제거하고 새 사람으로의 삶이 시작이 됐다면 거기에서 두 가지 나눔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더 이상은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가 되지 말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추수의 일을 하시면서 주님은 빛과 어둠이, 생명과 사망이 뭐가 다른 것인가를 말하고 어떻게 하여야 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오셔서 나를 추수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실 때 어떤 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본받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누룩을 제하고 회개한 심령으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곳간에 들여지는 이삭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함을, 눌린 자에게 그 눌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은혜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준 이삭을 주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를 할 때에 떨어진 이삭들은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왜 그대로 두라고 하느냐? 그것은 가난한 자와 이방, 객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를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요 말씀이 레위기 23장의 각 절기를 얘기를 하는데 또 나와요. 그런데 정말 오묘한 것이 바로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절기마다 동그라미가 하나씩 있으면서 절기를 말하는데 딱 어디에 이 말씀이 들어가냐면 오순절 절기와 나팔절 절기 사이에 딱 22절 하나만 동그라미가 또 하나 있어요. 22절, 23장 2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곳이 가난한 자들이, 고통하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고통하는 자, 거류민들을 위해서 이삭을 떨어진 거를 내버려 두라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의롭다라고, 자기네들이 실한 풍성한 이삭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을 추수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삭들을 추수하러 갈릴리 해변가를 가셨다라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자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빛
빛을 보고 기뻐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시고 나는 병자들을 부르러 온 의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버려진 것 같은 이삭,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똑같은 이야기가 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바로 이방인 추수 기간이라고 말하는 그 4개월에 있는데 요 말씀이 또 언제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4장을 가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가보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34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같이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과 같이 섞이면서 순종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고통하고 외롭고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내신 뜻을 이루고 온전히 하는 게 내 양식이라.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영혼구원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영혼구원을 이 사마리아, 너희가 개처럼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사마리아를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도 않아요. 지나가지도 않아요. 돌아갑니다. 유대인 땅만 밟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 있는 이 사마리아인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36절로부터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동안 씨를 뿌린 것이 누구예요? 많은 선지자들, 모세, 여호수아,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 계속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드디어 눈으로 예수님을 본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루고자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이전에 씨를 뿌린 자들을 너희가 이제 거둔다는 거.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지지 말고 이 사마리아인도 바로 구원이 있음을 그들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거라고요? 추수에. 그래서 이 추수는 바로 영혼 구원과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 이 여인은 완전히 다섯 번이나 결혼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바로 예수를 만나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전도하는 자로 바꿔져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보라, 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있다.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 전도하는 자로 바뀌면서 바로 추수의 역사가 그 어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추수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것으로 거창한 것을 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고통하는 심령,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부르러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왕궁에 있는 자에게 가지 않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도 가지 않았어요. 고통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외면하는 그런 수가성의 여인 그런 자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주님은 아시는데 어떤 심령이냐 바로 메시아를 너무 간절히 구하는 심령.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예루살렘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의 초점이 맞춰졌고 관심이 있던 여자였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그 여인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이 그 우물로 찾아가셨다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바로 나로 하여금 바로 그 추수하는 일에 쓰임받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릴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만 데리고 그 사마리안을 돌아보라고 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로 제자들을 불러서 유대에 인들과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것을 가르쳐 줄 것처럼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에게도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을 하도록 그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은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그 다메섹 선상에서 눈이 먼 사울이라고 하는 자에게 가서 그 눈을 뜨게 해주라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영혼들을 바로 내 우리에 들어와서 한 무리가 되게 하고 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나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겠냐면 그를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방의 문화를 다 알게 하시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해서 이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잘 알게 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이라는 것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거의가 찾은 이 이야기들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자상함과 그 치밀하심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이방인인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율법을 따라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온이요 바리새인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이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율법이 아닌 믿음이다라는 걸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따라가려고 유대인의 것을 갖다가 유대인처럼 되려고 애를 써요. 이것은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얘기한 이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얻게 되는 의,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은 율법이 아닌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뭐 율법을 잘 배워서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이방인에게 가르쳐주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율법을 강요하니까 그래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켰어요.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이 히브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끔 이 모든 걸 준비한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바로 나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모든 것.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14절에 그 율법 아래 모든 자들이 갇히게 된 이유,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이유, 내가 오늘도 왜 율법 같은 것 때문에 죄의식에 놓이게 되고 그 죄의식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지 이러한 모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 3장 14절에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복이 미치게 되어지도록 율법 아래 모두가 놓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에게 율법을 준 것은 특별한 복이 아니라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 이방인인 우리도 우리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진다라고 로마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바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제자를 삼아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줍는 그 규례를 주신 것은 어떤 자들이 주의 말씀의 복음을 받는 자가 되어지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받아요? 고통하는 자, 가난한 자, 매인 자, 갇힌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부르라. 그러니 이 말하라 부를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은 다 잃어버려서 먹고 살 길이 하나도 없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나아가서 살기 위해서 계속 이삭을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곡식을 거두는 자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그가 정말 살 길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여기서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만나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심령에게 룻과 같은 이방 여인과 만나주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그리고 이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나오미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을 지금 이 룻기에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삭을 줍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는 고통하고 주님을 찾고 찾는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원해서 이삭을 줍는 거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먹고 받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은 그와 같이 매
매일매일 그가 말씀을 거두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보아스의 밭.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밭은 어떤 밭을 말하고 있느냐. 밭은 하나님의 밭을 말해요. 밭이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밭은 세상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밭은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이 밭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 우리 심령이 밭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도 밭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밭 가운데 곡식을 뿌리는데 그 곡식 중에서 바로 그렇게 상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루카 같은 여인이 그 영혼들을 가서 걷어들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가는 이야기도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바로 루카 같은 여인이 그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 떨어져 있는 한 영혼 영혼들을 걷어들이는 일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의미적으로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부터 와가지고 추수를 하는 이삭을 베는 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4절 말씀. 이삭을 베는 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빔대. 이 추수꾼들은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면 추수꾼이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사들이 추수를 하는 일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한다라는 거죠. 우리 잘 아듯이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은 구원을 얻도록 되어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이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바로 영혼구원이기 때문에 이 영혼구원을 이루기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 그러한 상속자들을 돕도록 보내지는구나. 그러니 이 이삭을 베는 자들과 함께하는 룻, 그는 결국은 이삭을 베는 자들이 이삭을 줍도록 룻을 돕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와서 이삭을 베는 자들을 축복을 하니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축복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에스겔서 1장을 가보면 그 네 생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네 생물이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영이 가는 대로 똑바로 가는 거, 자기 힘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게 하면 가고 서게 하면 서고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천사들은 그 일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건 세상이 하나님의 밭이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 심령이 밭이니 그 안에서 추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때 천사가 함께 그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그 천사가 바로 구원 얻을 자들을 돕도록 보내셨으니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또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는데 돕느냐? 바로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데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베는 자들을 총괄하는 사환에게 이 보아스가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룻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환이 룻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우리 심령, 우리의 행함, 우리의 말, 이 모든 것을 천사가 다 하나님 앞에 갖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 천사들의 보고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 욥기를 가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천사도 있고 사단도 있는데 질문을 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보고 왔니? 욥을 보았니?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곧 천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보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이 천사들이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는 이야기가 소자들에게 행한 것을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갖다 아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우리가 정말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천사가 갖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는 이 행위는 이 사환에 의해서 보아스에게 다 그가 어떤 자인지 뭐라고 얘기해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해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이삭 죽기를 하는지 그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를 섬기고자 하는지 그 이야기를 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또한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사도 바울도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가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서 오늘날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바로 룻과 같은 이삭을 줍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룻은 이삭을 죽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보아스의 밭에 와서 그 이삭을 죽기 시작하면서 그는 잠깐 쉬는 것 외에는 계속 그 일을 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삭을 죽는 건 두 가지를 말한다 그랬죠. 나는 얼마만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열심히 먹고 있느냐.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얼만큼 가까이 하고 있기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나는 얼마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고통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심령이냐. 내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데려다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많고요. 천국문을 가리고 나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죄종들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어떤 이삭을 줍는 룻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쉬지 않고 이삭을 줍는 룻은 그 이삭을 줍지 않으면 그는 살 길이 없고 나오미를 봉양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줍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정말 심각하게 그 정도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에는 열심을 내면서 주의 말씀을 받는 데는 완전히 주일날 성경책 들고 갔다가 그냥 주일날만 들여다보다가 처박아두고 한 번도 들춰보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육이 살아있다고 내 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린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 이삭을 주어서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받되 룻이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보아스의 밭에서 바로 예수님의 밭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작은 영혼들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영혼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그걸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보아스의 밭이 되셨습니까? 내 집이 보아스의 밭이 되어주셨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서 내 심령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먹는 매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누구도 매일 주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산 자가 될 수 없는 건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내 영혼은 굶주려서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어가지고 사실 수 있겠어요? 하루만 안 먹어도 금방 사단이 찾아와요. 우리 안에 있는 건 죄성이기 때문에 육체 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영의 사람은 굶주려서 아사를 하게 되어져요. 주의 말씀을 내가 정말 얼만큼 받느냐.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는 이 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가난한 영혼들을 그 이삭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내가 먼저 이와 같이 모든 흉악의 결박에서 끊어지고 멍에가 없고 갇힌 것이 없이 주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이 배부름과 기쁨과 환희를 느끼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마라가 되어진 자를 나오미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이 이삭을 주어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나오미의 회복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다른 영혼도, 마라 같은 영혼도 회복을 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정말 고통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 괴로움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악한 영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그러한 영혼들을 내 마음이 동하셔서 행한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앞에서 행하고 그 영광이 내 뒤에서 호의를 하니 주님이 내가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니 기도응답 안 받을 것이 없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니 나는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져서 늘 은혜의 향이 떠오른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룻과 같이 열심으로 이삭을 줍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가 쉬지 않고 이삭을 줍는 것처럼 쉬지 않냐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하는 영혼들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또 내 주위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열심히 사모하시고 이삭을 주기를 쉬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나는 그 룻의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나는 죽음이 나를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룻의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시고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삭을 죽는 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니 이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또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방인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룻이 이삭을 죽기를 쉬지 아니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먹기를 쉬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지배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늘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늘 살찌게 하시고 말씀으로 늘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어떠한 것든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을 뽑아내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흉악의 결박에 매인 것이 있습니까? 흉악의 결박들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흉악의 결박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믿음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함으로 얽매인 모든 것들은 나사의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오직 거룩하신 주 예수의 이름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기쁨을 맛보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날이 그날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것에 열심을 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 자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지배받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도 이 이삭을 줍는 룻과 같이 열심으로 이삭을 줍고자 하는 자들 위해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에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부음의 역사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 지어다. 아멘.